4천만 원짜리 9인승, 9천만 원짜리 9인승 모두 9인승의 혜택을 본다는 이게 장점이야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가을인데도 이렇게 입었더니 더워요, 심피디님. 자, 그래도 RMS 9.0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됩니다. 어떻게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외장 쪽은 스노우 화이트 펄 동일하고요. 내장 쪽도 동일합니다. 다만 외장 쪽에 뭐죠? 사이드 어닝.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생각의 차이죠. 자, 본 차량은 9인승으로서의 어떤 승용을 다 누리면서 한 가지를 더 누리겠다. 즉 차박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장착을 했고 사진으로 첨부합니다만은 어닝 월까지 딱 펼치면은 뭐 차박 별거 있습니까? 그리고 2열의 RMS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스위블링 즉 회전이 되기 때문에 2열을 회전하고 3열을 눕혀주면은 바닷가 기복이 그리고 웬만한 취침도 모두 가능합니다. 본 차량의 회전 시트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보여드렸고요. 햇빛이 이쪽이 강해 심피디님. 네. 실내 쪽의 상세 설명은 이쪽 차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근데 뭐 9천만 원짜리 RMS 차량이 잘 나간다고 뭐 이렇게 쇼츠나 댓글 보면은 뭐 기아 순정 차값 4,520만원 그리고 RMS 9.0 차값이 9,000만원 즉 하이루프 그리고 튜닝비 모두 포함 9,000만원인데 비싸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벤츠 E클래스 값도 안 되는데 패밀리카로 이 정도로면 딱이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RMS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자 1열 쪽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만 취급하죠. 뭐 프레스티지로 하면은 한 1,300만원 밑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RMS 구입하시는 분들은 풀옵션을 원하십니다. 자 저희가 도와드린 거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설명할게요. 심피디님. 네. 자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그리고 RMS 전동 시트 냉온 컵홀더 리얼 카본 디컷 핸들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배에는 스타아메트 맞죠? 네. 자 1열 쪽에 아트원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2열 쪽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RMS 9.0 차량은 2열부터가 진짜죠. 앞에 쪽보다는 자 보시는 것처럼 도어 스커프에 글로벤 마크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발을 밟아도 미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헤링본 요트 바닥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풀트림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는 건 바로 RMS 2열의 전동 시트죠. 가장 큰 특징 바로 한 버튼으로 3열로 이동 시에 시트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선으로 그리고 누른 쪽보다 누르지 않은 쪽이 앞으로 더 간다는 사실 즉 3열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열 시트에도 성인이 충분히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RMS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10가지 모드는 바로 이 패널에 담겨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오늘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왜냐? 손님이 벌써 차를 찾으러 오셨네요. 맞춤 편이네. 네, 대기 중이세요. 아 그래요? 어쨌든 한 10분 정도 시간에 바로 유튜브 영상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RMS 9.0 차량이 비싸다 또는 뭐 그 정도로면은 패밀리카로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4천만 원짜리 9인승, 9천만 원짜리 9인승 모두 9인승의 혜택을 본다는 이게 장점이야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공제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즉 임직원 보험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 9인승을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 TS 교통안전공단에서 9인승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시트 좌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9인승 요건은 시트의 간격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당연히 시트 인증 서류도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본 차량 완벽하게 9인승 시트 구조 변경까지 해서 출고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앞쪽에 비춰지죠. 모니터는 뭐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뒤쪽에서 한번 비춥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고 현재 무시동 상태죠. 심표님 무시동 상태에서 스타라이트 앰비언트 조명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2열이 앞으로 같이 통로석이 벌어졌죠. 3열 쪽에도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열에는 바로 이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말 그대로 정말 합법적인 9인승 차량으로 출고가 되는데 또 사실은 이 싱킹 시트가 사람이 많이 안 탄다 하면은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딱 넣으면은 또 훨씬 더 가볍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앞쪽 차량 햇빛 때문에 뒤쪽 차량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앞쪽 차량은 차박도 좋아하신다 해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장착을 했고요. 회전 시트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간단한 차박은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대의 RMS 차량 모두 9인승으로 합법적인 시트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뭐 9인승에서 9인승으로. 자, 아투어는 화려함도 좋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전.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특장차 경험이 벌써 8년입니다. 자, 3세대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또 4세대를 사시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 때 가족들과 함께 먼 길 이동하시는데 이렇게 편리한 RMS 시트를 우리 가족들이 타고 간다면 하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금, 토, 일에는 대전 최초로 DCC에서 2023 도시 캠핑 대전이 열립니다. 자, 거기에도 역시 아트원에서 RMS 9.0 차량과 황제 차박 풀세트 전시를 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많은 이벤트 혜택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출고 손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